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한글점자 핵심 포인트를 1에서 10까지, 예, 10가지를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예, 까다로운 규정을 빼놓고서는 거의 다 한글 점자를 이해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 핵심 포인트 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3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제가 일람표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린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자, 점자는 일반 활자와 달리 첫 소리 자음 이응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랬죠. 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음가가 없잖아요, 그죠? 기역에다가 알을 쓰면 가가 되고, 니은에다가 알을 쓰면 나가 되지만은 이응에다가 알을 쓰면 그대로 아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점자에서는 이 음가가 없는 초성 자음 이응, 첫 소리 자음 이응은 표기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쓰죠? 네, 그냥 모음 그대로 쓰면 그 초성자음 이응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문제 풀어보시죠. 자, 1번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자, 예. 자, 여기서 첫소리자음 이응이 있는 어죠. 예. 근데 점자에서는 첫소리자음 없다 그랬죠. 그냥 모음에 어자만 쓰면 됩니다. 여러분, 모음에서 어자 찾아보세요. 네, 어자, 아야, 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머자를 찾아봅시다. 머는, 자, 첫소리 자음 미음에다가 모음에 어죠. 자, 그러면, 첫소리 자음 미음을 찾아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렇죠? 예, 이 5점을 기준으로 해서 리을, 미음, 비읍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미음, 1, 5점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모음에서 어를 찾아봅시다. 아, 야, 어. 예. 그럼 미음에다 어를 붙이니까 뭐가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니죠, 니. 자, 니는 첫 소리 자음에서 니은을 찾아봅시다. 예. 4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1, 4점, 니은. 그 다음에 모음에서, 자, 단모음에서 저 오른쪽 끝에 한번 봅시다. 2가 있죠. 2. 1, 3, 5죠. 예. 1, 3, 5. 그래서 니은에다 이를 써서 어머니. 자, 이렇게 쓴 것이 점자로 어머니입니다. 예. 그대로 첫 소리 자음을 찾고, 그 다음에는 모음을 찾고, 그러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실 것. 첫 소리 자음의 이응은 점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아버지도 한번 써봅시다. 아버지. 자, 아버지 어떻게 되냐 하죠? 자, 아. 역시 첫 소리 자음 이응은 없다 그러죠? 그럼 모음에 아자만 쓰면 아버지 할때 아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아.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 자, 비읍이죠. 예. 첫 소리 자음 비읍을 찾아봅시다. 비읍. 예. 쭉 찾아보면 리을을 중심으로 해서 리을, 미음, 비읍 만들어진다고 했죠. 비읍 4, 5점. 자, 그 다음에 모음에서 어. 예, 아야, 어할때 어. 찾으셨죠? 자, 아버 됐고요. 마지막 글자 지. 자, 첫 소리 자음 지읒을 찾아봅시다. 자, 6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옷, 지읒, 치읒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지읒 4, 6점이죠. 자, 여기서 모음 2를 찾아봅시다. 자, 단모음에서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게 2죠. 1, 3, 5. 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14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단어입니다. 오누이죠. 오누이. 자, 오자. 예. 첫 소리 자음 이응 없다 그랬죠? 그럼 모음에 오자를 갖다 붙입시다. 아야, 어여, 오. 오, 그죠? 예, 오와 요는 삼육점이 깔려 있다 그랬죠. 삼육점. 자, 오.
됐고, 그 다음에 누는 니은에다가 우죠. 자, 니은 첫 소리 잡음 니은 예, 1, 4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모음에서 우를 찾아 봅시다. 모음에서 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와 유는 1, 4점 지붕이 있죠. 네, 그래서 니은에다가 우. 그 다음에 온우 이. 이 역시 첫 소리 잡음 이형은 없다 그랬죠? 그럼 모음에 이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냥 오, 누, 이. 간단하죠? 예, 오, 누, 이. 자,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오빠, 동생 다 났죠? 그 다음에 4번. 자,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어디를 가느냐? 4번, 야유회를 떠납니다. 야유회. 자, 야유회란 우리 한번 써봅시다. 자, 야유회. 자, 야를 찾아. 자, 역시 첫 소리 잡음 이형은 안 쓴다 그랬죠? 그럼 모음에서 야, 아야 할때 야.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도 첫 소리 잡음 이형 없다 그랬죠? 그냥 모음에 유만 쓰면 됩니다. 야유. 썼죠? 그 다음에 회. 자, 그러면 첫 소리 잡음 히읗을 찾아 봅시다. 히읗. 자, 오른쪽 쭉 가보면 히읗 2, 4, 5가 나오죠. 예, 2, 4, 5. 그렇죠? 예, 4, 5점을 기준으로 해서 피읖과 히읗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회할 때 왜? 아, 요거는 이중 모음이 있는데 봅시다. 이중 모음, 에, 예, 이쪽 보시죠? 거기 보면 왜가 나와 있죠? 예, 외할머니 할때 왜? 그죠? 네. 자, 그래서 히읗에다가 왜? 자, 여러분. 이때 회 한다고 해서 히읗 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읗 오이가 아니라 히읗에다가 외자, 예. 점자에서는 이중 모음까지 표기되어 있다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읗 오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히읗에다가 외, 야유회. 자, 그래서 아빠, 엄마, 또 오빠, 동생 다 이제 야유회를 떠났는데, 자, 그다음 15번 슬라이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야유회 가면은 즐겁게 놀아야 되잖아요. 참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서 예, 어디 놀러 가지도 못했는데, 자, 우리 상상으로나마 여행을, 야유회를 참가합시다. 자, 우리가 야유회, 자, 공기도 시원하고 탁 트이고 하늘도 파랗죠. 예, 그리고 요즘 봄이라서 예, 나뭇잎도 파릇파릇, 개나리 진달래 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에서는 자, 야외 가서는 기분 좋게 노래를 한 가락 뽑아야 됩니다. 자, 5번 어떤 노래입니까? 예, 아리랑 노래에서 나오는 아라리오입니다. 예, 민요를 아주 흥겨운 민요를 한번 불러봐야 되죠. 아라리오 이걸 한번 써봅시다. 자, 아 아는 그대로 모음에서 아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라. 자, 첫 소리 자음에서 리을 5점이죠. 그 다음에 모음에 아 해서 아라. 그 다음에 리. 리 역시 첫 소리 자음 리을에다가 모음에서 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요는 첫 소리 자음 이형은 없다 그랬죠? 그럼 모음에서 요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아라 리 요. 예,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 이 민요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대중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래? 어느 유명한 남자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일부. 네. 사랑은 또왜 이래? 그러죠? 자, 왜 이래? 자, 여기서 외자 봅시다. 왜? 역시 초성자음 이형 없다 그랬죠? 자, 모음, 이중 모음에서 쭉 찾아봅시다. 그러면 저 끝부분에, 예. 두 칸을 활용해서 만드는 이중 모음이 있었죠. 얘들 할때 예, 또 왜 그런지 할때 왜, 웨딩드레스 할때 왜, 그다음에 아래 위할때 위. 자, 여기서는 왜 그런지 할때 왜죠. 예. 자, 그렇죠? 예, 왠지. 예. 그다음에 한칸 띄고, 그다음에 이래. 자, 이 역시 모음 단모음에서 저 끝에 있는 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레. 자, 첫 소리 잡음 리을 5점 있죠. 그 다음에 예, 이중 모음에서 애자를 찾으셨죠. 애자. 그렇죠?
왜 이래? 이것도 리얼 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리얼 아이 이렇게 쓰지 마시고 리얼에다가 바로 애자를 쓰시면 왜 이래? 그렇죠? 예, 왜 이래?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한글 점자에서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첫소리 자음 이응은 없다. 예, 요 정도 하면 충분히 핵심 포인트 1은 마스터 하신 겁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